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바이오 핫세븐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초반 조금 흔들림 있을 거라 말씀드렸고,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하락하던 폭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다시 반등 시도 나왔으니 뭐 왔다 갔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예상외로 지금 강하게 반등 계속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개장 이후에 미국 선물도 계속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적당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 0.69% 상승, 코스닥 0.62% 상승 한 하루였습니다. 자, 외국인 2000억 코스피에서 팔아줬고요. 기관이 1489억 정도 매수해 줬습니다. 코스닥은 뭐 82억 55억 정도니까 적당히 매물 크게 나오지 않고 마무리 잘 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선물을 5780계약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강하게 매도 때렸다 라기보다는 올라오는 선물 매수하려는 애들한테 그냥 살살 던져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차이 나는 부분 있죠. 기타 법인 애들이 좀 사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법인이 최근에 선물 단타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고요. Your man or thou. 자,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옵션 시장 개장돼 있는데요. 플러스 0.08% 상승 중입니다. 미국 선물 상황 보자면요, 다우존스 0.40% 상승, 나스닥도 0.47% 상승이니까 양호합니다. 자, 아시아권 다 양호하게 마무리 됐거든요. 상해 종합지수 0.87% 상승 마감됐고요. 니케이도 0.74, 대만의 가권도 0.94 상승, 그리고 항셍도 플러스 0.87입니다. 자,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우한폐렴 이제 코로나19로 명명한다는데요. 무색하리만큼 이전 상황으로 거의 다 전세계 증시는 반등 나오고 오히려 신고가도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크게 뒤처지지 않고 그 우려 나왔던 시점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니까 거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알만큼 다 아는 상황에 중국의 공장 재개도 해나가는 상황이고, 뭐 예전처럼 원활하게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중국만 초동 대치가 조금 대처가 늦어서 사망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들 중에 퇴원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사망자 좀처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요, 코스피가 20일도 그냥 쉼없이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는 거고요. 코스닥도 240일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우한폐렴 이전 상황까지 임박해왔다. 자, 내일 옵션 만기일이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얼마나 크게 나올지 몰라도 대세는 이제 다시 원래 상승 추세로 가려는가 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은 보면요, 5G가 연속해서 이틀 동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뉴스에 의하면 미국의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 승인이 났다 그러면서 5G 섹터가 수혜를 입지 않는가 하면서 강하게 이틀 연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KMW도 이틀 연속 강하게 오다가 여기 58,000원 121선 그리고 61,000원 인근 여기는 저항권으로 예상됩니다. 그죠? 강에 가다 좀 밀리는 상황인데 추가로 한 번 더 상승한다면
6만 원대 이상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이는데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FHIC도 대번에 하락하던 그 이전 상황까지 단번에 올라옵니다. 자, HFR 새롭게 또 5G 종목 중에서 핫한 종목인데요. 오늘도 강하게 12%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 오일솔루션도 예전에 여기 인근에서 매수 의견 드렸었는데 뭐 우리는 짧게 손절하고 나왔습니다만 그죠? 병원에 있어서 입원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분에게는 홀딩하라. 홀딩하니까 올라옵니다. 그죠? 야, 그럼 넌 던지고 그때 손절한 게 잘못됐지 않느냐?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많이 먹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자, 오늘 외교부에서 지소미아 언제든지 또 종료 가능하다. 그러한 발언들을 하면서요. 애국 테마주로 분류되는 신성통상 강하게 올라가고요. 바른손, 상한가, 모나미, 상한가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스카에서 사관왕에 빛나는 기생충의 제작사 바른손 ENT도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원래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좀 특징 주니까 한번 언급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 초반에 조금 주춤했으나 그대로 끌땡기면서 21선 다시 회복한 상황이니까 전고점 인근인 62,800원권 정도까지는 갈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SK 하이닉스도 20일 돌파하니 전고점 강하게 돌파한다면 야, 신고가 인근 단기 52주 신고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죠? 저기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기 신고가 52주 신고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권역이다. 자, 우리 오르다님이 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형이 적금 깨고, 적금 들 필요 없고, 그냥 중장기 가능하다. 현대차, 분명히 꼭 집어서 이야기했거든? 오르다, 봤니? 올라가는 거?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현재, IT 전기전자 종목들이, 주도주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주도주, 였는데, 오늘 조금 주춤합니다. 조금 주춤해서 일부 차익 실현 의견도 드렸고요. 삼성 SDI 우리 대표 선수가 잘 끌고 가고 있는데 3분의 1 정도 청산해라 의견 드렸고 적당히 끊었고요. 자, SK 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로는 세 번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식 이혼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정유 파트에서 아마 지지부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가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말씀으로만 드리면 못 믿을 테니까 수익 현황 최근에 조금 홀딩하고 있던 부분 오늘 조금 챙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챙겨볼까요 그러면? 자, 삼성 SDI 12.8% 230만 수익, 삼성전기 우선주 11.28%. 자, 이것은 이제 계좌 홀딩 중인 계좌 8%, 삼성전자 6%, 카카오 5%, 하이닉스, 그죠? 네이버, 셀트리온. 자, 닥터K가 주력으로 끌고 가는 포트폴리오 여기 안다 있죠? 다 있습니다. 자, 중장기 내지는 중장기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끊어낼 거 끊어가면서 가는 이런 매매 나쁘지 않다. 자, 여기 안에 대형 우량주 외의 종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한 대형 우량주 위주로 리스크 관리를 더 우선으로 하면서도 충분히 수익 날수 있다는 건 닥터K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방송 안내 보시면 다음 카페 링크도 있어요. 링크 연결해서 들어오셔서 한번 챙겨보시고 여기에 회원 가입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텍스트로 보기에는 카페가 훨씬 나으니까 한번 나중에 들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이니까 계속 가기보다는 조금 조정 받을 때한 템포 쉴때갈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냐 봤을 때 셀트리온 아직까지 그죠? 하락 추세를 돌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부분에서 강하게 밀린 부분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5% 인근 땡기면서 탄탄하게 받쳐놓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뚫으면요 이제 제법 크게 갈수 있다.
20만 인근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 아직까지 여전히 유지합니다. 여기 18만 원권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 달여 끌고 왔기 때문에 20만 원권을 한번 바라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상황을 좀 보고요. 조금 줄였다 늘렸다는 할 수 있는데 애초에 목표치를 제시했던 20만 원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사고 싶어서 꾹 참고 있다. 자, 현대차 사러 할때잘 샀으면 삼성전자 못지않은 수익 넣었는데, 그지? 자, 오늘 농심이 상당히 이틀째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뭐 들어보셨다시피, 자, 오스카상 사관왕에 빛나는 기생충 안에 보면 짜파구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간접 광고효과 상당하다. PPL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광고효과,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최고로 핫한 영화에서 그게 간접적으로 나온다면 상당한 광고효과가 되겠죠. 일단 오늘 정도는 또 뭐 적당히 청산했으면 잘한 부분이겠죠.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좋아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하이트실로도 음식료가 오늘 비교적 양호했어요. 오리온도 어저께 살까 하는 분 계셨는데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샀으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삼양식품도 3%대 강하게 상승하고 있으니 하이트진로가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추가로 상승한다면 이것도 여기 매수 세 번 했기 때문에 올라타면 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무리 없습니다. 자, 순환매가 들어올 거다. 초강세 보였던 종목들 약간 주춤하고 밑에 하단에 있는 애들 올라올 수 있다. 오늘 바람직한 것은요, 신세계, 호텔신라, LG생활건강과 같은 중국 우한폐렴,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직격탄을 맞았던 중국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고 이제 시장은 중국 관련 상황 때문에 크게 처지진 않겠다, 그러한 확신이 오늘 더더욱 들었습니다.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호텔신라를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담겠다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계속 기관 외국인들은 제법 많이 사들었어요. 자, 확인됐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될 테고요. 현대차도 중장기로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눌려준다면 이제 12만 한 8천원, 13만원 인근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들어가야 된다. 완전 상승 추세 전환이거든요. 포인트는 여기 다 나왔습니다. 자, SKC 코롬 PI, 그죠? 폴리이미드 필름, 핸드폰 부품에도 들어가고요.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폴리이미드 필름에서는 세계 1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 쪽으로 강하게 갔고 적당히 눌려줬으니 올라타면 전고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 홀딩 의견 계속 드립니다. 물량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어요. LG노텍 아침에 절반 끊어 다시 산호, 그리고 올라가거든요. 야, 아침에 절반 끊었는데 다시 산호? 아침에 휘충휘충 하니까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올라간 부분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내일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다시 산호, 그것이 단타입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 좀 놓은 듯 해도 기관은 계속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 전환 완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리고 그냥 퍼펙트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눌려줘야 됩니다. 자, 지금 채팅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매수했다. 영주님이 잘 하세요, 그죠? 어저께 오리온 어떻냐? 괜찮다 했죠? 아모레퍼시픽 뭐 살만한 자리에서 일단 사셨네. 매도 시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LG화학 조종시 매수 시점 한 번에 빵빵 치고 가기 하겠습니까? 실적 악화가 좀 있어서 7% 하락을 했거든요. 20만원권 정도에서 한번 주춤한다면 조금 일부 차익 신하고 다시 눌려주고 좀 다져주는 상황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LG화학은 많이 좀 조정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기회를 얼마나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너무 빠르고요.
여기는 또 이만큼 내려올지 참 의문스럽습니다만 한 20일 정도 조정받는 구간에서 한번 사보면 어떨까. 분할로 이렇게 일단 오긴 제시할게요. 현대차는 한 번 더 눌리면 들어가도 되는 거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아 후성과 같은 종목도 한번 챙겨 먹고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다시 올라탑니다. 그죠? 이러한 패턴들 잘 한번 익혀 놓으시라. 삼성 SDI도 여기 인근이 그래요. 그죠? 그리고 갔거든요. 자 후성과 크게 다른 거 있습니까? 여기서 올라타고 빵 뚫습니다. 그죠? 자 패턴들 여러분들 눈에 하나하나 익혀 놓으시면 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과감하게 사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기관 외국인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수급이 충분히 들어오면서 그러한 상황 나온다면 머뭇거릴 필요 없다. 자 지금 현재 자동차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차 그죠? 강세 보이고 있고 기아차는 좀 힘없어요. 현대모비스도 이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중. 자 조선주도 한국 조선해양 이제 돌아설 듯 말 듯 하는 정도 상황인데 나머지는 조금 힘없고요. 건설주는 여전히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그죠? 여전히 아직 별로인 상황이고 나머지 뭐 철강 그 다음에 마트 쇼핑 이런 쪽 시원찮아요. 그죠? 시원찮죠? 어느 섹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금융, 그죠? 증권, 보험 이런 종목들 군에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수익률 별로 그렇게 잘 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G가 힘을 낸다. 그리고 중국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 낙폭 딛고 강하게 반등한다. 우리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도 상당히 강세 보이거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스크 관련은 박살난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자 바이오아셉은 계속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240일 하나 남겨두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한 며칠째 옆으로 슬슬 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온다면 목표했던 일단 18만원과 18만5천원권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겠습니다만 20만원권까지도 한번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아직 하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추가 상장 스톡 옵션 행사했다. 6시 인근에 뉴스 나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스톡 옵션 행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건 아니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면서 기관 외국인 매수세 제법 들어오고 있으니 관심 가져보자 했고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이 양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그렇다면 실적 발표와 함께 강하게 한 번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실적 발표 나고도 좋게 나고도 빠지고 나쁘게 나고도 올라가는 희한한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참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셀트리온이 바이오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봤을 때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 단기 포인트는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좋아하는 우리 또 팀원이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갔습니다. 일단 추가로 삼행제 같이 움직일 때 올라간다면 합병 이슈 아직도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휴젤이는 단기 박스권 정도인데 호가창이 좀 보면 호가가 좀 듬성듬성하고 좀 별로예요. 그래서 매수 의견도 드렸다가 바로 철회했습니다. 그죠?
박스권 정도는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순번이 밀려요. 지금 사고 싶고 사 들어갈 게 천지로 있습니다. 자, HLB 60일 인근에서 전처럼 아직까지 돌파 시도는 못 나오고 있네요. 돌파를 빵 하고 해야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헬릭 스미스 별로 관심 없다 말씀드렸고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신라젠 관심 없습니다. 관심 제발 좀 끄십시오. 그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메지온. 자, 20일 돌파하는 듯 많은 듯 20일 인근에서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20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반드시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20일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시 추가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HLB 생명과학도 뭐 아직까지 60일과 20일 인접한 가격대에서 점처럼 잘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와, 급등 이후에 고점 부위에서 옆으로 슬슬슬슬 기면서 횡보 조정받고 있는데요. 일부 물량 한 3분의 1, 내지는 3분의 2 정도 청산했다면, 그죠? 만약에 밑으로 처진다면 더 축소하시길 권유드리고, 올라탄다면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더 들어 간다. 전부 다 먹을 수 없어요. 적절하게 차익 실현 해 나가면서 들고 가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자, 아프타바이오는 밑으로 좀 처지네요. 60일 지지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퉁 하고 깬다면 상승 추세 완전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반등을 반드시 내일 강하게 해야만 추세 살아있는 상황인데 별로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크게. ABL바이오, 추세 무너졌고 별로 됐는데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갑니다. GTBNT도 크게 보면 박스권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상승하려니 지금 볼린저 밴드에 좀 털어막혀 있는데요. 올라타야만 32,000원까지 갈수 있어 보이고 밑으로 처진다면 또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인다. 자, 셀리버리가 20일 올라타면서 강하게 가네요. 그죠? 이틀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상승세 강하게 보인다면 8만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젠백스가 6%로 강하게 20일 돌파 시도 나오네요. 추가 상승한다면 4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잘 가네요. 유한양행이가 빠지는지 올라가는지 보자 했는데, 뭐,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안 빠지네요. 상단에 놓고 한번 보겠다 했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리긴 했습니다만, 자, 오늘 정도에, 만약에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었다면, 유한양행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3만 5천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승 추세 다 전환시켰다.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한미약품,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이게 뚫어야 돼요.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60일만 뚫어낸다면, 강한 장대 양봉으로 뚫어낸다면, 240일 인근까지도 한번 반등 시도 노려볼 수 있겠다. 뚫어야 되는 겁니다. 뚫어야. 대용제약은 별로입니다. 위에 20일 저항 그대로 있습니다. 보령제약도 힘없다 그랬습니다. 종근당 강한 상승 이후에 좀 밀리는 듯 했으나 그대로 끌어올리는데 과연 한번더 치고 갈 것인가? 한번더 치고 가면 전고점 이제 돌파 시도 나온 것이거든요.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근당 바이오도 괜찮아 보인다고 넣었으니 그다음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고 올라가네요. 그죠?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들, 추세의 초입에 있는 종목들에 관심 가지셔라.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비교적 예측했던 주가의 흐름들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저 KT를 들고 계셨다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돌려보면서, 장중에 계속 돌려보거든요. 자, 여기에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환킴님 맞을까요? 1년 얼마 동안 들고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던지지 마라. 하락 목표치 정도 나왔고, 낙폭 과대니까 반등하는 25,000원 인근, 여기서 던져라. 그죠? 여기서 일단 주춤주춤하고 오늘 조금 반등 시도 나와서 그렇지. 여기가 매도했다면 뭐 크게 잘못된 상황 아니죠? 자, 주가의 흐름, 잘 파악해내고 있다. 실적 발표일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뉴스를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그죠? 옵션 만기일 인근이라고 들었는데, 요새 뉴스들이 검색을 해도 뭐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 안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셀트리온. 셀트리온.
실적 발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사상 첫 매출 1조 원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고, 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잘 나오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뉴스를 청취하는데, 뭐, 뉴스에서도 잘 나오지 않아요, 일단. 예전에 듣기로는, 옵션 만기일 인근에 한다 했는데, 그죠? 파악되지 않습니다. 회사도 모르는데. 솔직히, 실적 발표 언제 하는지, 물론 체크는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좋게 나온다고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 나쁘게 나온다고 주가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발표하는 날 들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등락이 나오든지 하면 무슨 뉴스가 뜨겠죠. 실적 발표했는데, 뭐, 어닝 쇼크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하면서 어떤 소식이 나올 텐데, 일단은 전망을 셀트리온 삼행제는 지금 좋게 하고 있습니다. 좋게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오늘 갑자기 퍽퍽 뜬 종목들도 상당했어요. 와이엔텍 같은 종목도, 폐기물 관련으로 상당히 우상향 잘 그리면서 가는데 갑자기 떴어요, 그죠? 갑자기 떴고 시장에서 사고 싶어하는 종목들 군에 잘 베팅을 하셔야 수익이 잘 난다. 엉뚱한 데 들어가 있으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잘갈 것처럼 사고 싶어 하는 것처럼 판단하는데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사들어온 종목들이 사고 싶어 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전에 보면 이 와이엔텍 기관 외국인에서 많이 사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관련은 와이엔텍하고 인선 ENT 정도 보고 있는데 인선 ENT는 확 무너졌고요. 와이엔텍은 고점 갱신해 나가다가 주춤주춤했으니 확실히 강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강도가 반등하는 강도가 그죠? 와이엔텍은 7% 간 반면에 인선 ENT는 3%고요. 코엔텍은 뭐 올라갔다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매일매일 반복을 하니까요. 매번 강조를 하니까요. 우상향한 종목을 지지권에서 매수를 하시면 수익 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경님. 재경님 맞죠? 고맙습니다. 자, 방송 시간을 좀 고정을 하고 싶은데, 그죠? 어쨌든 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의 매일 방송을 해 나가고 있죠? 조만간에 고정해서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시간대 확정시켜 놓으면,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은 그 시간 찾아서 잘 들어오기에 좋으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확정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뭐 적당히 플러스 유지 중이고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아까 봐도 적절히 플러스 유지 중인 상황이고 0.13%. 자, 지금 개장 중인 유럽 상황 핸드폰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키움 정권이 빨라가지고요.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줘요. 자, 닥스 독일의 닥스 0.62%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영국도 0.28% 상승. 자,
프랑스 지금 실시간인지 잘 파악 안 되고 있는데 0.65 상승하고 있는 걸로 일단 파악됩니다. 봅시다. 오늘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서 아 오늘 거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유럽 시장도 양호하고요. 아, 아시아권 다 양호하게 마무리됐고 이제 미국만 오늘 적당히 잘 간다면 내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긴 합니다만 강하게 추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표명을 할 겁니다. 그죠? 데미지 있는 업종들 많다. 그죠? 우리 팀원이 뭐 삼성 경제연구소입니까? 거기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업종별로 섹터별로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이렇게 뭐 쭉쭉쭉 리포트도 저한테 한번 보여주더라만, 그죠? 저는 이날부터 반등한다 말씀드렸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중간 과정 다 넘어간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죠? 닥터 K 특기가 시장 분석이 특기 중에 특기입니다. 선물 옵션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의 이 흐름 보면 잘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좀 힘이 없죠? 그죠? 오늘 좀 힘이 없네요. 좀 피곤합니다. 많이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들께 해야 될 방송 의무는 없습니다만 안 하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기다리시는 분들 있고 또 사노라면 님처럼 그리고 용주 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 잘 청취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무감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KMW 단기성 순환매. 단기성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먼저 조정을 받았고 2020년도에는 휴대폰 개통이 조금 차익실험 물량 넣을 수 있고 5G가 먼저 조정받았으니까 돌았을 것이다. 퍼펙트 12% 딱 올라갑니다. 첫날부터 12월 말일 인근에 방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 보기 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냥 그 다음날 12% 올라갔어요. 저는 5G가 이번에 좀 돌았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돌아서느냐는 내일 그리고 이 추후 상황이 중요하겠죠. 여기 상황처럼 확 밀려버린다면 그것이 아닐 텐데 여기 올라간 상황 봤을 때 그 의견 그대로 취소갑니다. 여기는 우한 폐렴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죠? 그대로 다시 강하게 올라옵니다. 올라탄다면 그죠? 6만 원 위로 올라탄다면 상당히 7만 원권도 보이고 한데 그것은 조금 섣부르고요. 나중에 지켜보고 6만 한 5천원권이 강력한 저항으로 6만 천원과 6만 5천원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어요. 샬라님 너스님 아 몸 되게 안 좋네요 지금. 그죠? 박남규님도 반갑습니다. 최근에 구독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진실된 말만 하고 헛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죠? 뭐 대박난다 이런 소리 한 번 한 적 없고요. 저 어정쩡한 이야기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가면 간다. 빠지면 빠질 것 같다.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 아니면 자신 있으면 가는지 안 가는지 봐라.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어정쩡한 스탠스 취한 적 없습니다. 느리지만 한 발짝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디스코도 들어왔고 자, 방송 한번 끊고요. 종목 상담 간단하게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의외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우한 폐렴 코로나19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증시는 강력한 부양책과 함께 미국도 올라가고 유럽도 올라가고 중국도 반등하고 우리나라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어제 오늘 좀 사줬는데요. 외국인이 살짝 배신 때리고는 있습니다만 같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서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상황 나와서 여러분들도 수익 좀 더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러주십시오. 그리고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시청료 자발적 후원 가능합니다. 슈퍼챗 해주시면 힘더 나겠죠. 추천방송 주식시장초보 탈출 팁 폴더하고요,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폴더 있습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도 한번 해보시죠. 자, 전 닥터K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